예성 씨가 지난번에 그 저기 휴즈 특집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좀 뭐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영어 이름 뭐 시원 초이스 시원이 얘기하다가 그때 구라 형이 너네는 뭐 다른 영어 이름 없어 해가지고 제가 저는 그때 준호 형이 지어준 예섹스라고 얘기한 적 있었어요. 예섹스. 예섹스. 웃기려고 한 얘기인데. 은혁이가 실버 벨트. 네 맞아요. 동해가 뭐 이스트 씨 뭐 이런 거였고 그랬는데. 아, 동해 이스트 씨. 그때는 이제 그 실시간 검색어가 있었던. 맞아 옛날에. 다들 이름이 검색어에 떴는데 저만 이름이 없길래 이거 뭐지 했는데 1등이 예섹스예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설마 난가 해서 들어가 봤는데 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맞나 싶었지만 그래도 뭐 재밌었으니까 됐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후폭풍이었던 게 며칠 한 두 달 전에도 진짜 한 100m 정도 거리감이 있는데 시철이 형이 야! 얘 섹스! 섹스야! 뭐 이런 거. 얘들 이상해. 왜냐면 얘들 여전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그냥 긴장상하게 하네. 아니 그래. 아 이게 여전해. 아니 성까지 붙이면 좀 섬섬한 예를 들어 우리가 구라 형, 국진이 형 이러지 김국진이 형, 김구라 형 이렇게 안 하듯이 얘는 성처럼 느껴서 뺀 거예요. 좀 더 이제 친근하게. 아니 근데 갑자기 저희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성신 친구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성승용이도 섹승용 이렇게 항상 우리가 그렇게 항상 붙였었거든. 근데 그거를 야 그거를 나이 30, 40 먹어서 아직까지도 야 섹스야 이거는 정말 야 그거는 너 잘못이 아니야. 그냥 그것을 좀 받아들이면 그걸 이제 놀리잖아요. 근데 놀릴 때 그냥 내가 그래 나 섹스야. 계속 하더라. 이게 나지. 애들이 재미없어서 안 해. 아니,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말 별것도 아닌 얘기를 시간 훌쩍 가네. 예성 씨가 멤버들이 회사를 나가고 나서 신나는 일이 부쩍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가고 나서. 신나는 일? 나가고 나서? 너네까지도 귀하니부터 해서 많이 없어졌구나, 애들. 아니, 그럼 그동안 너가 야 회사 나가지 말고 다 같이 진짜 한 건 다 연기였던 거야? 아니, 내가 좋다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데뷔 18년 차 만에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또 DNA랑 또 규현이도 앨범을 내는 친구들이다 보니 그들이 없다 보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음악과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기회가 많이 돌아왔구나. 멤버들이 나가니까 기회가 좀 돌아왔구나. 아무래도 뭐 그동안 저한테는 이렇게 얘처럼 막 꽂아서 그런 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규현이가 이제 쓱 나가면서 그래도 이제 뭐 좀 약간 여유가 있잖아. 그래도 SM에서 약간 예성이가 또 보컬리스트로서 어떤 그 진면목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규현이랑은 겹치는 건 없었는데. 걔는 형 진짜 네. 많이 도와주신다. 우리 뭔가... 섹스 내가 도와야지. 왜 두 분이 잘 어울리는 이유가 정답이야. 유일하게 그리고 또 아니 옛날에 문신이 없었는데 또 문신을 또 하고. 원래 타투를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이것도 멤버들이 나가니까. 신동이 여기 있지 않아? 아 그 신동이가 등에 사자 있어요. 그래? 진짜로? 그래서 그 갈퀴 있잖아요. 갈퀴가 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왜? 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왜? 너무 아파. 아직도 반이 없어요. 그냥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더 됐지. 반이 없어요 아직도. 그래서 암사자 반, 수사자 반 이렇게 있대요. 그래? 너무 아픈데. 아프소. 지금 예성이 말 나온 김에 2024 버전 그 휴즈 외모 순위를 한번 그래 형님이 한번 일단 편안하게 그 밑에부터 해서 신동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자고 우리가 탑을 쌓자. 국가가 신동을 바탕에 두고 위에서부터가 아니면 아래서부터 아래부터 가자. 9명이니까 그래. 8부터? 근데 저희는 솔직히 아래가 재밌거든요. 그래 아래부터 사실 1위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 1, 2, 3이 다 의미가 없는데 위에 1위 제 기준에는 사실 1위 동해. 아 걔가 홍콩배야. 걔가 홍콩배야. 남자들이 양쪽에 되게 걔가 홍콩이야. 걔가 이모 광대 없고 나도 약간 주성치 있는데 있어 주성치 있어. 동해가 이건 좋아. 잘생겼어요. 아 잘생겼어. 1위가 동해. 1위 동해. 1위 동해. 2위 고마워. 아 너야? 어? 웃는 거 보니까 설마? 제 기준에는 2위는 전 것 같아. 그래. 이제 본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오마이갓. 그리고 3위가? 3위. 시철이요? 아직도. 이거 약간... 이러니까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관리하면 1등. 4위 이특. 4위 이특. 좋거든요. 이특이 4위. 다음 5위.
야, 여기서 네 명 중에 세 명 다 나왔는데 이제 규현이가 5등이. 오, 아, 시원이 아니야? 규현이 5등. 6등이 시원. 야, 시원이 너무 적하는데. 지금 7, 8, 9 남아 있는데 은혁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끝까지 가. 불안하다. 뭐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 7위. 7위가 신동. 어? 신동이 7위야? 매력있어, 진짜. 아니 근데 신동이 아주 정확하게 생겼지. 정확하게 생긴 사람이야. 근데 되게 잘생긴. 그 밑엔 부정확하게 생겼다. 아니야. 나는 은혁이 너무 멋있어. 예. 그 다음에 사실 파리가 저는 은혁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최근에 려욱이 콘서트를 갔다 왔어요.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려욱이가 파리. 멋있어 보이는데 파리야? 멋있어 보이는데 파리야? 네, 아무래도 려욱이가 은혁이보다 그래도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리고 탈색 좀 안 어울리긴 해요, 사실은. 카메라 마사지 안 받은 신인 아이돌 같아. 그럼 난 오늘 곡 홍보도 못 하고. 아니야. 이리하고 같이 하잖아. 동해하고. 어, 그러네. 그럼. 그래서 더 잘 어울린 게. 그럼 평균 내면은 4.5야. 슈즈 멤버들이 인정한 예민한 성격이죠. 예성. 본인이 예민한 거는 솔직히 다 회사 탓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아, 원래 예민한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전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막 예민하다기보다는 좀 진짜 예민했으면 저한테 그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민했으면 벌써 이제 회사를 나왔겠지. 맞아. 뭐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막 웃어서 피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얘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래도 저한테 좀 예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 왜냐하면 뭐 저도 연습생을 좀 길게 하면서 데뷔한다고 학원 회사에서 만든 학원으로 저랑 윤호랑 또 다른 또 한 친구랑 창민이랑 보내줬는데 같이 이제 데뷔하는 줄 알고 난 갔다가 그들은 갑자기 돌아와서 혼자 남겨지게 된 거예요. 저는 수료를 마쳤거든요. 그 스타라이트라는 1기 수료를 마쳤는데 9개월 동안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한 두 달 동안 고민하다가 제가 스스로 찾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뭔가 나는 뭔가 꿈을 꾸기 위해서 이 회사를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꿈이 저는 계속 악몽 같은 거예요. 이게 순간순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거 하나하나 좀 예민해졌던 시기가 있었던 거 같아요. 뭔가 또 이러다 내가 남이 그 저기 안 좋은 얘기하면 참 즐거워하네. 아까부터 왜 자꾸 웃는 거야? 그리고 미백을 잘해가지고 치아가 하야 내가 치아가 하야 내가 이렇게 웃고 있으니까 또 진지하게 좀 받아줘. 아니 9개월 동안 연락이 안 갔으면 너무 눈치가 없는 거야. 형님 사이는 그래서 이제 야, 프로형 이렇게까지 터지지 않아? 너 아주 너무했다. 너 40대 얘기를 찾은 것 같아. 뭐 찌라시부터 해가지고. 아, 그래서 파트를 뺏기고 그랬었어? 아, 파트 다 뺏겼죠. 누구한테? 이제 유가 대박이었는데. 이제 그때 당시는 40대까지는 애드립을 다 만들어서 녹음을 이제 해요. 근데 유 때는 파트가 하나밖에 없으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애드립을 잘 만들어서 나한테 좋은 기회로 만들어보자 했는데 녹음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재녹음한 걸 갖고 왔는데 내가 만든 애드립이 제일 높은 파트 빼고는 다 려욱이랑 규현이로 바뀌어 있었거든. 근데 그들은 너한테 또 미안했는데 또 형이다 보니까 얘기도 참 말하기 어려워. 크라이 멤버들한테 나눠준 거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거의 한 3일 동안 밤새면서 이제 방실에서 혼자 만든 거예요. 만든 건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나 이거 못 해먹겠다고 막 울면서 옥상에 힘들만 하겠다 그때는 뛰어 올라갔어요. 예성이가 막 숙소에 밤새 가면서 애드립을 짰어요. 알죠. 형 내가 이거 파트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해서 저한테 막 들려줬어요.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했는데 갑자기 막 2층 사무실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이 옥상을 가자 갔더니 막 울면서 벽을 막 막 치면서 그런 모습이 지금 생각하니까 재밌네요. 너무 좋은데? 너 특히 다시 일이 많아질 것 같은데?